원래 의사가 2, 3주 동안 운동을 하지 마라.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2, 3주 동안 못 치는 줄 알았다가, 급격히 회복해가지고, 20분에서 30분 치고, 좀 쉬어라. 이렇게 했기 때문에, 다시 피아노에 앉았는데, 오래 못 치기 때문에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월간 1악장을 하도록 하겠고, 그리고 이거 아마 조금 있으면 이거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그 며칠 아팠던 덕분에 사실 제가 이 그림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고흐의 해바라기 이거를 그 가방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엄마 이해로 엄마 이후로는 처음으로 의뢰하신 분이신데 일단 저거를 이제 드리기로 했다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미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영상으로 남길 수가 있는데 각설하고 월간 1악장을 하겠습니다. 제 마음을 정말 이렇게 후빈다고 하면 너무 좀 저렴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피아노를 그토록 오랫동안 못 친다고 생각했다가 되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? 근데 이제 그래도 며칠 만에 다시 앉으니까 뭔가 숨을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물 위로 가면서 이렇게 숨을 참다가 비로소 숨을 쉴수 있는 것 같은 약간 과장하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. 그거를 이 곡에 담아서.
제 최애곡. 사실 슈베르트를 제일 좋아하지만 슈베르트를 개별적인 곡들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슈베르트 전반적인 걸 좋아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곡으로 따지자면 이 곡을 베토벤의 월광 1악장을 제일 좋아합니다. 그리고 그냥 하기 좀 아쉬우니까 요새 맨날 쳤던 지금 thank you.
약간의 약간 또 잘못 친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더 반복은 아니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얘를 잘못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더 늘리지는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2-3주가 아니라 2박 3일 아픈 동안에 꼬박 아픈 동안에 이제 그림도 전달을 못 해드렸지만 사실 어제 이걸 가졌어야 되는데 이 프랑스 책벌레 이주영 작가님의 북토크를 지난번에도 못 갔는데 이번에는 꼭 간다고 했는데 물론 저 하나가 안 가는 게 크나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빈자리가 이렇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그림도 주셨는데 제가 이걸 못 갔다는 것은 정말 이건 대역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를 가려고 심지어 연차도 옛날에 월차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연차라고 바뀐 것 같은데 이제는 그동안 프리랜서로 오래 이제 진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백수가 아니라 진짜 프리랜서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써가면서 하루 종일 쉬었으면은 저녁 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역시 아직은 무리였고 그래서 꼬박 2박 3일을 그냥 거의 날렸는데 너무 아깝지만 어쨌든 한의원은 약간의 뻥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뻥이 2-3주를 매일 와라 이거는 좀 뻥인데 어쨌든 빠르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2박 3일을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 갔다 이게 너무 죄송하고 다음번에 꼭갈 것이고 뭐 한국에 계시니까 언제든 또 이렇게 뵐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제가 그렇게 쉽게 뵐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너무 피아노를 치고 싶었다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.